이쪽. 케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벤터 걸러도 힘 3이면은 육광령 딜 몇이야? 제일 낮아서 1이라고 쳐도 24 데미지 들어오니까 원콤 날걸요. 잘못하면 이거 좀 맞아도 되는데, 맞아야 잠을 자지. 포션 괜히 먹었네. 아, 포션 먹지 말걸. 뒤에 가서 먹을걸. 포션 중시가 이런 실수를. 처분이라도 써야 될 판인가? 딜이 워낙 없으니 그럼. 연 49, 0 코스트 카드 이렇게 쳐졌다. 연사 핸드가 잘 잡혀줘서 살았네요. 연사 광란? 연사 부칼이 훨씬 낫겠죠. 강화 안 해도 더 쓸 수 있으니까. 광란은 강화해야 되고, 너무 돌리기 너무 빡세. 아유, 그래도 이제 카드 몇 개 짚고 왔네요, 여기까지. 이제 대충 부메랑 던지면서. 아, 근데 또 육강령 엄청 화내겠네. 근데 어차피 곱하기 3이라서 아니, 곱하기 3이 아니라 어차피 더하기 3이라서 여기서 원하는 만큼 맞고 갈 수 있겠네요. 아, 서순.
아니구나. 이거 좀 뺐어. 가면 좋고. 힘포션 먹을 걸. 아, 뭐, 늦었어. 잡긴 잡겠죠. 아닌가? 지금이라도 먹었어야 했나? 북할만 몇번더 나오면 잡을 텐데. 아예 먹을 걸. 근데 잡긴 잡겠네요. 힘법. 아니, 임펄스는 좀 엘리트 상점 자고, 엘리트 자고, 엘리트 자고. 임펄스 어디다 써? 빡공 때리는 거가. 연사 북할도 안 터졌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편집할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우자. 다시 온. 그러게요. 임펄스가 더 필요없네. 이거 떨어뜨려야 되나? 근데 포션으로 20딜 넣을 수 있으니까 저거 먼저 칠게요.
사과술이 미라손 때문에 써도 상관없겠죠? 물론 드로우를 한장 포기해야 되긴 한데. 할 만할 것 같아. 힘법사입니다. 한돌 두개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에이에스디1234-765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힘법이면 좁혀야죠. 도갈 먼저 주웠어야 했나요? 아, 요거 먼저 나지. 아이고. 게임 원래 그런 게임이잖아요. 영채와 잭스하면 1달걸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1달 것 같은데? 야, 한돌 몇개더 가져와라. 죽었다. 더 넣을 거 없죠? 발굴? 발굴 영채화 하자. 나커니 보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독고특 얼방 빠지고 그 턴에 또 맞아서 죽음. 이거 얼방 아니라 얼보잖아. 얼보라서 맞고 뒤짐. 그래도 쓴다. 얼보 발굴로 발굴하는 거안 돼요. 룬반구가 성능은 문제가 없는데. 성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보는 맛이 떨어져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얼알 얼알 있어도 지금 뭐 집을 거 없는데 영채와 잭스면 1달을 거예요. 신캐리 가시려면 베타로 가시면 됩니다. 베타. 지우기만 하면 100세지잖아. 뭐지, 뭐지? 수비가 제일 필요없긴 한데. 아, 파지직이 제일 필요없지. 아, 근데 이중시전 강호에 나서 쓰긴 써야 돼. 아, 임펄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꼭 임펄스 지우겠습니다. 이걸로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역시 아이언 클레드 카드를 써야 강하다. 아예 한 돌 이렇게 몰려나오는 거 역경 게임. 끝났지? 이 정도면 엘리트 잡겠죠? 에, 가보면 알게 된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지. 프로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턴킬이요, 네. 전문성은 코스트 안 되고. 자, 넘겨야겠다. 대충 영채와 나 쓰다가 아 영채와 잭스요.
서운했네요. 자가 수리가 어떻게 좀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임펄스 언제 지르냐, 저거. 아, 홀로그램도 나쁘진 않겠다. 홀로그램으로 한계 돌파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아, 영채가 먼저. 올바른 서순. 팀은 40인데 딜 카드가 없네. 타격 강화. 이제야 임펄스를 지울 수 있겠군.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아이씨! 야, 생생대지 마! 한 칸인데! 야! 꺼져! 일단 영채화를 씁니다. 핸드만 안 꼬이면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핸드 꼬이면 장담 못함. 영채화 버리기요. 여기서 안 쓰는 게 낫죠. 고개 아닌가? 별 차이 없나? 별 차이 없겠다. 다음 턴에 연사,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연사, 베랑. 오우야. 이거 버임님 관로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이언클레드가 사기라는 거지. 아이언클레드 카드로만 이겼잖아. 한돌 한돌 북할 연사 발굴. 역시 처리가 최고야. 디펙클레드. 역시 디펙트의 해답은 아이언클레드였어. 빨강 사기네.